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 오시니까 또 우리 어린이 설교도 못 들으시네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많이 베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동도하시도록 하시죠. 창세기 6장 5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죠. 열심히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팬데믹이 사라질지를 모르네요. 여름이 오면 뜨거우면 이것이 뜨거운 것에 약하기 때문에 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참고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이 많이 있죠.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기 하는 거 기초적인 것들 하는데 그것들조차 잘 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걱정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만 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정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뭔가 공감되는 게 있죠. 하나님 저희가 정말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열심히 부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기 참 부족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인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열심이 부족했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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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데 이러한 COVID-19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지난 7월 첫 주부터 이 후반기를 하나님을 좀 날카롭게 살고 싶어서 지금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노아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과 그의 했던 그 일들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example이 되는지 몰라요. 뭐 우리보다 더 심했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상당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절, 그 다음에 가운데 3절, 뒤에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3절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8, 90절. 근데 그 앞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뒤에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앞에 3절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과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로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가 뭐예요? 4절에서 발견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사람들의 자녀의 딸들의 아랫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뭐 그렇게 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이죠. 천사는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셋의 후손들 경건한 자손들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인 세상에 잘못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내가 뭐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정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핑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그랬다가 일생 고통당하는 분 저는 꽤 봤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뭐 정말 그 엄청난 고난과 기가 막힌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결혼해야 된다면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은 이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거 한 몸입니다.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가 장기들과 연합하지 말라. 장기들과 아니면 장기들과 하나 돼 버린다. 장기들과 하나 돼 버린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딸들이 아름다워서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5절 6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계획하는 것까지도 그들이 현재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마음의 계획까지도 악할 뿐이 죄가 관영하고 어려운 표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옛날 번역본이라 관영한다면 자꾸 넘친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intention 까지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땅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셨어요. 오죽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셔요. 하나님이 진짜로 탄식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리고 정말 근심하시고 그러실까요? 단지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기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거 보고 소위 신인 동형 동성론 그러죠. Anthropomorphism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상황을 이해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자꾸 준비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뭐 목사가 그런 고민을 하면 가짜 목사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그래서 PhD를 받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모든 뭐 하버드에서 PhD를 받았는데 뭐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얼마나 그의 앞길이 그냥 활짝 열리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 이름이 내려놓음이에요. 몽골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 선교사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고통의 어려움이 힘듦이 얼마나 깊겠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하고 갔으니까 목회하는 거 목회도 같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 고소했으면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요 놀라운 응답이 생겼어요. 갑자기 무슨 맹수가 부르짖는 것 같은 막 그 포효하는 것 같은 엄청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비유할 게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짐승, 그 맹수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 이 소리를 들어봤느냐? 내가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인간의 그 형편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다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다.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 사람이 변하도록 목회하려면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보았느냐? 부르짖어 보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땅 위에 죄악이 많고 이 죄악들은요, 이 앞에 사절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땅에 그 굉장한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강하고 크고 힘세고 이것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그 11절 12절도요 결국은 그 뜻이 뭐냐면은 뭐 좀 어렵게 됐죠. 패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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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패괴한단 말이에요. 근데 패괴라는 말은 한마디로 타락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포라는 말이 있는데 강포라는 말은 사실은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훨씬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폭력으로 그냥 엄청난 완력으로 그 주먹의 힘을 자랑해서 그냥 강도짓, 살인, 탈취, 강간 뭐 강포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 억압해서 지도자로 타고 여성들은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민망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여러분들이나 저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꾸 타락하고 어려워지고 그저 권력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 도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그저 폭력으로 억압을 해서라도 자기만 최고 되려고 그러고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 말만 듣고 그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는 분들 보면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난 주간에도 서울시장 하던 박원순 씨께서 그 참 사단에 수입받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특별히 결혼할 때 경건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전진해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시.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서 그치신 건 결코 아니죠.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오늘 특송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해 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분은 절대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최대 최후의 대안을 제시하시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깊이 침잠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생애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부패한 성품을 타고난데 그대로 따라 살면 다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노아의 행적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두 번째는 노아의 상황.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동행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뭐 전혀 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깨달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따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의 생애는 뭡니까? 네. 생애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거예요. 이미 앞에 살펴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으면 타락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직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를 포함한 여덟 식구 가정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제대로 반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바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겠다. 이게 노아에 대한 그러한 묘사고 우리에게 주신 표본이에요. 여러분들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유명한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써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여 120년 동안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극복하게 하시겠지만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그 전염병의 그 횡행함을 갖다가 해서 지금 인류가 당한 열 번째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 번째. 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대충 생각나시는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맨 첫 번째 당했던 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AD 300년에 당시 인구 중에 500만 명이 죽은 전염병이었어요. 당시 50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의 숫자로 따지는 게. 지금은 뭐 수억 명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대하 7장 14절을 의지했겠죠. 내 이름을 읽는 내 백성이 각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AD 300년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식량회에서 봉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전히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해야 되고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전염병이 너무 창궐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팽개치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이 산 사람까지 이거 다 그저 다 버려버렸어요. 아무도 안 돼. 근데 저는 한번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핍박을 받고 발각당하면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냐고, 아니 이것이 자기에게 전염돼가지고 죽을 거 생각하지 않냐고 나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지극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가서 극진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냐는 무서운 전염병을 가지고 죽어갔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극진히 장사 지내줬습니다. 그런 예가요, 거의 전염병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뭐 일부러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심의 자세만큼이라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가 막힌 환경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 봉사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요, 조사를 해보면 80%가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이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이 매스미디어가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 발표 안 해요. 사실에 있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진력을 다하고 있어요. 대구가 먼저 터져가지고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대구에 가셨던 그 의사 선생님 한 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일부러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 운영에 힘써주시고 헌금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차든지 참 제 사명을 다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뭐 시간이 다 없어서 다 말씀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인글래요. 140km나 떨어진 곳에서 종교회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요양하고 있었는데 그가 살던 주리에 이 전염병이 임했어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서 내가 요양하고 있으니까 좋은 핑계가 됐지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시장도 의사도 부자들 다 도망치는데 그것에 손수 가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부족이 없습니다. 데려가셔도 좋고 이 땅에 두셔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어요.
데려가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정말 이 시기를 가장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타내고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노아의 입장에 서보셨습니까? 그냥 된 거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만 있었겠어요? 올바로 응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진지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시다가 앞으로 언젠가 닥칠 이 대화를 하시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까지 영원 세계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주신 교훈이 크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삶의 자세를 추스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헤아리며 주님 뜻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진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코로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다. 430장 부르시죠.